김종국은 수술대에 올랐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장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해온 운동 중독자였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은 김종국에게 농담으로 내가 죽으면 가슴 없는 닭들이 널 쫓아다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종국은 자신이 척추측만증과 통풍을 포함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가 어떻게 여러 질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국은 러닝맨 촬영 중에 수액주사가 터지고 디스크가 재발하여 시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디스크 문제를 겪었습니다. 또한 그의 척추측만증은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를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면서 성장판에 문제가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오른쪽 발에만 깔창을 사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씨름과 중고등학교 시절의 태권도 선수 활동으로 인해 허리 문제를 겪기 시작한 김종국은 고등학교 시절 허리 문제가 심화되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체육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허리 문제가 없었다면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만성 디스크와 심각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었고 촬영 시 복대를 착용하고 파스를 자주 사용하는 등의 대처 방법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디스크 문제는 그룹 터보 활동 중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종국과 함께 터보의 멤버였던 김정남과 마이키는 과거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소속사의 권력이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대우는 시대적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었으며 이는 뉴스 기사와 검찰 수사까지 이르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김종국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생했으며 터보 활동 중에는 과도한 스케줄과 강도 높은 안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쉴 틈 없이 활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김종국은 재활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정기적으로 헬스를 하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 그의 실제 건강 상태가 알려지면서 비판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역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터보 활동 당시 소속사는 그룹을 극도로 혹사시켰고 윌 스미스와의 듀엣곡 녹음, 일본 진출 등 화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종국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홍보 활동 중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쓰러진 김종국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과도한 연습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터보의 네 번째 앨범 발매를 앞두고 김종국은 MBC 음악캠프,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등 중요한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김종국의 갑작스런 병원행은 팀에 큰 충격을 주었고 병상에서도 앨범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제로는 네 번째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과도한 연습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김종국은 라이브 퍼포먼스 중심으로 활동하며 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앨범에서는 안무에 더욱 신경을 썼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그를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고 이는 소속사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김종국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겪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김정남이 밝힌 바에 따르면 터보는 가장 바쁜 시기에 하루에 국내선 비행기를 5번이나 타고 비행기 외에도 여러 차례 헬리콥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데뷔 앨범 활동 시절부터 일과가 하루에 10개에서 17개에 달하는 극도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잠자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종국과 김정남은 정규 2집으로 컴백한 후
한 달 동안 각각 세 차례씩 응급실 신세를 지는 등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김정남은 슈퍼선대 녹화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김종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터보 멤버들이 겪은 과도한 스케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당한 대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당시 많은 아이돌 그룹과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압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이키는 터보 활동 중 겪은 스케줄의 과도함을 언급하며 체력이 월등하다고 알려진 김종국조차 자주 실신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는 비록 장난스럽게 표현되었지만 하루에 비행기를 5번 타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고역이었고 그 외에 다른 스케줄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터보라는 이름처럼 가요 차트를 터보 엔진처럼 질주하며 격렬하게 춤추면서도 지치지 않는 콘셉트는 실제로 그들의 체력을 극한까지 소모시켰습니다. 김종국은 6번이나 과로로 인해 실신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국의 근육질 몸매에 놀랐지만 그의 척추측만증 진단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척추측만증 또는 척추협곱증은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도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김종국에게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건강 상태를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김종국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허리 통증을 겪으며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왔으며 단 한 번도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근육을 필요로 하고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허리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허리 부상은 다른 어떤 부상보다도 심각한 활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김종국의 상황은 매우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김종국의 척추측만증은 또한 그가 군 복무를 공익근무원으로 대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로 인해 일부에서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 김종국이 자신의 척추 상태를 공개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난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국은 일상생활에서도 건강관리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마음대로 가자에서 베트남 효도 관광을 갔을 때 저녁 만찬에서 맛있어 보이는 새우찜을 피하는 것은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해산물을 조심하는 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통풍 환자인 김종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식단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고단백 식단이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김종국은 탈장 수술을 받은 적도 있으며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SBS 미우새에서 김종국의 탈장 수술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수술 전 김종국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여지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고 탈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기를 보호하는 벽에 구멍이 생겼으며 오른쪽 장기가 상당히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국은 허리 문제로 인해 벨트를 꽉 매는 과정에서 장기에 큰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김종국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필요한 탈장 수술을 6개월이나 연기했으며 이로 인해 무대에서 노래할 때조차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배를 만지며 튀어나온 장기를 다시 넣어야 했다고 말해 그의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우새 프로그램에서 김종국의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고 중요한 수술을 6개월간 미루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바쁜 스케줄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머니들은 이러한 상황에 큰 충격과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아들의 아픈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했으며 김종국 본인도 수술 후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이 걱정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김종국은 터보 시절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정말 일만 하고 돈도 못 벌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묘사했지만 그 시절의 음악이 남아있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종국의 긍정적 태도는 그가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한 삶과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종국이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바라며 그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 앞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